시간이 보십니다.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미모, 푸시라 씨가 당당하게 원샷을 받고요. 네, 가운데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뒤로 조금 더 부르시면서 네, 비교를 주시고, 푸시라님 가운데부터 우리 기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왼쪽, 오른쪽 주변으로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멋집니다. 아주 멋집니다. 충분히 만족하시고요. 네. 뒷모습도 한 번 더 이렇게, 예. 정말, 예. 아. 그 어떤 분도 한 번 시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네. 마이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여기도 뒷모습 좋아해요. 뒷모습 자신 있으시대요? 네. 네, 저기 있습니다. 네. 가운데 잠깐 기대하시고요. 네. 아, 대사고 봅니다. 준비 마르신지 하시죠? 네. 아, 마음의 준비는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사고 보이자 또 역시 그 강력한 올해 드라마 후보에 올랐는데요. 아, 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서. 아, 우리 씨는 정말, 정말 꽤 오랜만이에요. 네. 16년인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작품 할 때부터도 너무 좋았었고,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창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연출팀과 우리 제작진 모두 함께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주셨고,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아, 본인을 제외하고 나라면 이분에게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혹시 다른 여섯 명의 현장 후보 중에 많은 분인가요? 누구 계시죠? 지금? 본인 말고 생각 안 하셨나봐요? 그렇게 한군데를 모셨던 이유 씨도 아 맞아요. 이유 씨 우리 정 소지섭 씨 있었고 신하균 씨 있고 네 정재영 씨 있고 네 이왕은 저는 여성을 응원하고 싶네요.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이유 씨 응원할까요? 네. 아, 여러모로 드라마가 화제가 됐습니다. 또 김희식 PD의 연출력도 담당했던 것 같고 기자님께서 뭐 한 번 더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볼게요. 저희 팀워크가 워낙 좋았어서요. 김희식 감독님, 또 노영석 감독님, 또 김한희 촬영 감독님, 비롯한 우리 전체 스태프분들하고 예, 배우분들의 그 조화가 굉장히 남달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이 좋은 의미에서 좋은 드라마로 기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좋은 작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 팀에 함께하는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네.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저기 역시 비롯한 이별이 떠났다 팀을 한 번 더 보시고 함께 단체 사진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혜영 씨, 이준영 씨, 우리 아역의 신비양까지 이렇게 세 분이 한 조합입니다. 자, 먼저 자리를 또 보내주신 우리, 네, 최진아 씨 여기시지만 함께 합류하셔서, 오랜만에 만나나 봐요. 네. 가운데에서 좀 더 밀착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사진 촬영을 단체 샷으로 가운데 시선부터 가겠습니다. 네. 가운데 기자님들 한 번 시작해서 가운데 왼쪽,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왼쪽 갑니다. 네, 왼쪽으로.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최신아님 앞으로 조금 더 나오시면 대각선 기자님들에게. 네. 자, 오른쪽 보세요. 네, 신비야. 네. 아, 너무 좋네요. 네. 좋습니다. 조명치만 한번 살짝 만나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어쨌든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드라마 후보고요. 기억도 아주 간단했지만. 네. 공약 한번 해주시죠. 만약에 올해 드라마 선정된다. 미션으로 뭘. 아, 뭐요? 네. 연탄 배달 좀 괜찮을 것 같고. 아, 그럴까요? 네네. 다 같이 갈까요? 팀을 샷으로 하면. 네네네. 올해 드라마 받으면 이 팀은 다 연탄 배달. 네, 그렇습니다. 따뜻한 이웃사랑을 연출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저희에게 전해주시고요. 마지막 아름다운 파이팅하는 모습이 든 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고 갑니다. 하나, 둘, 네, 하나, 둘, 셋. 올해 드라마 화이팅! 됐습니다. 왼쪽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왼쪽 보시고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마지막입니다.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이별 인사합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현장 왼쪽으로 대신 안내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개하는 또 팀. 여러분, 존재감이 강력합니다. 올해 드라마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입니다.